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팽팽한 기싸움은 시정질문 둘째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전임시장 업적 지우기를 위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추진 사업에 대한 감사와 사업 중단 등을 하고 있다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정질문 둘째 날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날선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시장님의 하신들 중에서 감사와 조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중인 것도 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노들성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본 의원이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서울시가 전임시장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은 최근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한강대교 백년다리 조성 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국가성민거주 꺼내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백년다리를 중단시킨 거죠. 물론 올 8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하자. 근데 본 의원은 그 연구 용역을 보고 하자는 얘기도 믿지만 이 전임 시장에 업적 지우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박원순 전임 시장 업적 지우기 아니냐는 시의원 질문과 절대 아니라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오가며 본회의장에서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야 이게 감사까지 하고 하니까 전임 시장이 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니까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첫 보고를 받을 때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임 시장님의 의지가 매우 강해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동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설득 작업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공무원들이 마지못해서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의 시장님의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말씀이고요. 박원순 시장 업적 지우기는 아니라며 선을 그은 오세훈 시장. 하지만 격화된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시정질문 이틀째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